자,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베논과 마일로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김현진입니다. 옥타곤 행사 때 저희가 이벤트 트리커킷 당첨되신 성이 김현진. 김현재님을 만나러 노량진까지 왔습니다. 김현재님을 이제 빌드를 다 해주고 저희 트리커킷 전달을 다 해드리고 마지막 이제 시연하고 이제 일상적인 추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커킷 진정으로 해드리고요. 박스 보셨죠? 저희 킨텍스 오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 지금 이렇게 받으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게 보시기에? 이게 로고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쁜 로고. 옥타곤 행사 때 참여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저희 요거 쿠폰 받아가셨을 때 혹시 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때 옥타곤 행사 때 요 쿠폰이 나간 게 한 150분 정도한테 나갔어요, 쿠폰이.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당첨이 되셨던 거예요. 제가 또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그게 아닌가.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봐요. 평생 사회에 이렇게 갚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바로 이거 언박싱을 진행을 해볼까요? 아, 예. 오픈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구성에서 모아기를 보시면 안을 보시면 저희가 포스트리스 대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요. 코일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제 벗겨내시고 코일은 저희 에일리언 코일. 에일리언 코일 저음 코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0.13 저음 코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드립 팁. 또 여기 여분 뭐 오링이라든지 이제 볼트, 너트십 다 들어있고.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햇빛이 너무 뜨거운 관계로 자리를 조금 바꿨어요. 그럼 빌드만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시연 한번 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램프업이 굉장히 빠르고요. 버튼부의 각인이 손가락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예, 진짜로 느끼셔서 하신 거 맞으시죠? 아, 그럼요. 램프업이 굉장히 빠르네요, 진짜. 배터리 18650에 비해서 좀 괜찮아요. 18650인 거 같지 않아요? 아니, 21700을 쓰고 있는 거 같은 그런 통전. 저희끼리 지금 18650만 호환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예, 알고 있어요. 저희가 무게감을 계속 이제 줄이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18650을 했는데 현재 씨가 딱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18650인데도 21700처럼의 통전성이 나온다. 많이 써보셔서 그런지 진짜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말씀을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저희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셔서 저희가 따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될 만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장점은 정말로 말을 잘 해주셨고요. 혹시 사용하셨을 때 고쳐질 점? 아니면 좀 아 이거 사용하기엔 좀 불편했던 점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단점? 아니요, 이건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이요? 디자인부터 네. 먹고 들어가는 기기가 아닌가. 혹시 지금 저희가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말을 못 하시거나 이러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이 두 분이 없어도 저는 단점이 없다고 말을 할 것 같고요. 누군가가 맥모드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면 꼭 저는 펜타곤 트리커킷을 사라고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현재 씨가 너무 말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을 좀 캐치를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요.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노량진에서 저희 옥타곤 때 당첨되셨던 김현재님을 만나뵈러 왔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트리커킷을 잘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번 행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트리커킷이 당첨이 되면은 계속 이제 저희가 찾아뵈려고 해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만남, 좋은 기계 설명
그리고 좋은 기계를 전달할 수 있는 펜타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랑진에서 현재님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